일정 시간 작동한 뒤 완전히 분해되는 반도체 소자가 개발됐습니다. 국민대와 세종대 연구팀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물에 녹는 성질을 지닌 소재 위에 전기가 통하는 장치를 설계해 일정 시간 작동한 뒤 분해되는 반도체 소자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물에 녹는 소재의 밀도와 크기를 다르게 하면 반도체 소자의 소멸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안전하게 분해되는 만큼 인체 삽입 의료용 전자기기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